들어오고 있는 건가? 아, 들어오네. 안녕. 하이. 하이. 안녕, 안녕. 오랜만이지? 그치? 오랜만이야. Did you have dinner? No, not yet. 날씨가 추운데 왜 나시를 입고 있냐고? 왜냐면 난 연습을 하고 왔어. 땀도 많이 흘렸단 말이디.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미찌에게 숙소 브이앱을 들어주기 위해 들어봤어요. 이게 말이 되나? 터주기 위해 들어봤다. 어쨌든 Did you enjoy LA? Yes, 200% I enjoyed it. 나중 막 다음 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사막도 가고 막 그런. 풍경이 너무 예뻤어. 그리고 그 LA는 더울 때 되게 건조하게 덥더라고. 그래서 그런지 불쾌한 그게 그래도 확실히 덜해서 너무 다행이었고 좋았어. 생각보다 안 탔어. 난 되게 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타서 또 오, 선스크린의 위력을 알게 되었죠. 아주 좋았습니다. 단추를 채우다. 아, 근데 이게 채우면 안 예쁜 옷이에요. 채우면 이게 이렇게 안 예뻐진다고 옷이 점점. 조심할게요. 내가 그걸 받았거든요. 팬클럽 키트. 그 언박싱을 해볼까? 어디 한번? 왜냐면 거기 사진 다 잘 나오거든요. 내일 중간고사 봐요. 화이팅!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누나 다 잘 나오잖아. 그것도 맞긴 해. 근데 유독 좀 청순. 뭔지 알지? 그런 느낌으로 내가 잘 그런 느낌을 많이 찍질 않아서도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어쨌든 잘 안 나오는데 이번 팬클럽 키트는 조금 청순했다. 뭐 이 정도.
자기 전에 듣는 추천곡. 요즘에 해리 스타일스 님 노래를 들으면서 많이 자요. As It Was도 듣고 Falling, Adore You 들으면서 잡니다. As It Was는 진짜 약간 신나긴 하는데 뭔가 그 뭉클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눈 감고 딱 들으면서 잠에 빠지기 저는 좋더라고요. 전 너무 조용한 노래도 오히려 이 노이즈 캔슬링이 더 안 돼서 조용한 걸 들으면 바깥 소음이 더 잘 들려서 잠에 잘 못 드는데 As It Was가 딱 적당하다 그렇다는 말씀 네 전해드립니다. 난 류진이 목소리 들으면 잠아? 이게 좋은 건가? 아 그치 목소리가 좋다는 말이겠죠? 좋아요. 요즘 보는 드라마 작은 아씨들 일단은 너무 흥미진진하게 열심히 보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1000원짜리 변호사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것도 보고 있고 그리고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법대로 사랑하라 또 보다가 지금 뒤쪽은 못 본 상태고 2020년이신가요? 머리가 또 짧으시네요. 맞아요. 머리를 잘라봤어요, 싹둑. 지수 언니가 왔나봐요, 유나랑. 나 V앱 중이야! 그래서는 뭔가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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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on my way 오라도 도토 시야쿠와 다레 시야쿠와 다레 소 와타시 타치 일본어를 안 그래도 공부를 하려고 되게 일본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되게 일단 남극의 셰프 너무 재밌었어요. 에피후라이 에피후라이 지금 뭐 가져올 게 많아가지고 질질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네요. 화려 같았으면 도와줬겠지만 난 지금 라이브 중이니 아쉽게도 도와줄 수가 없네. I won't listen. 마? 언제 신곡이 나오나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피디님이 좋다고 하셨던 그 신곡. 내 뺨을 볼 수 있냐고요? 내 뺨? 왜? 내 뺨. 뺨이 줄었어? 볼살이 줄었어도 아니고 뺨이 줄었대. 그냥 뺨이 줄었어요? 어떡해 미치들 아쉽겠다.
지금 시력 얼마냐고요? 1.0, 1.0 정도? 그 정도. 이 정도 하는데 노래 추천해 달라고요? 시온님의 코미디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노래가 추천 드립니다. 저 저녁 추천 저녁 추천 저녁 나도 지금 뭘 먹을지 정하지 못했는데 저녁 메뉴 추천 뼈찜. 저희 회사 앞에 뼈찜 되게 맛있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지수 언니랑 유나랑 셋이서 먹었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아, 예전이랑 유나였나? 어쨌든 유나랑은 갔었고 한 명이 합류를 했었는데 그 리아 언니였나? 엠믹스 친구들이랑 친해요? 안 친하지 않죠. 막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어가지고. 근데 이제 윤진이랑은 연습생을 거의 계속 같이 했어요. 윤진이가 진짜 일찍 들어왔었어서. 헤헤이. 예지 언니가 왔습니다. Yes. Yes, yes. 아니, 지금 엄마한테서도 계속 카톡이 갑자기 와. 단추장구래. 나도 단추장구 주러 왔어. 제가 V앱을 한다고 해서 보고, 이렇게 보고 왔는데. 근데 장구 안 예뻐지지 않아, 혹시? 아이, 그, 예뻐. 이뻐. 장구도 예뻐. 충분해. 충분히 예뻐. 뭐야 이 안경은? 안녕. 이 안경은 내 안경이야. 이 안경은 네 안경이야. 예스. 예똥이당. 안녕. 나도 왔어. 예똥도 왔어. 지수 언니도 밖에 있지 지금? 밖에서 뿌시럭뿌시럭 대고 있어. 지수 언니 출연할 수 있는 상태인가? 아니. 오케이. 아닌 것 같아. 오지 않을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지수 언니. 오케이. 오자. 땡동이 와슈. 그래슈. 와슈. 올해 할로윈 때 우리가 분장할 일이 있으려나? 없을 것 같지? 없을 것 같아요. 분장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을 것 같아요. 분장을 하게 된다면 뭐 하고 싶냐고 올라왔는데. 저요, 저는 크루엘라요. 크루엘라. 지금 딱 제 가르마를 따라서 반은 백발, 반은 흑발. 괜찮네. 분장으로 하기엔 좀 아깝긴 하네요. 리아 씨! 줄리아 씨, 리아야, 안 들릴 리가 없는데 말이지. 공주님,
와 공주님의 응 했어. 이거는 언니 V앱 나오고 싶으면 들어와. 공주님 오셨어요. 공주님 모자 쓰고 와 모자. 아니 리아 언니 리아 언니 할 때 계속 안 오더니 공주님 하니까 응? 방금 어? 리아야 아니야 내가 리아 이러다가 마지막에 공주님 이러니까 너가 응? 아 근데 방금 여기 핸드폰으로 류진이 어머니께서 예지야 고마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잘 염해겠습니다 아, 실시간으로 여기 뜬 게 너무 웃기다고 엄마한테도 계속 감추지 않고 예지짱 아, 예지짱 하트 아 감사합니다 너무 웃기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도 웃기고 저기도 웃기고 리아 언니 오면 우리 옛날에 딱 한 번 하지 않았었나 아 셋이서. 맞아 온대? 온다고 했어? 몰라 뭐 올라면 오겠지 얘 추억이 그립다면 오겠지 그럼 가로로 길 걸 그랬나? 괜찮아 이게 돌리면 리찌도 같이 돌아갈 거야 그럴 거야? 돌려주실 거야 리찌 화면 잠가놓고서 돌리면 돼요 알겠죠? 껐다 끄면 껐다 키면 아쉬우니까 맞아 Big wave Big wave 비야 지방 Break it down Break it down 어서 어서 헤엄쳤던 높은 바다 위로 뉴딘들을 유연하게 dribble and pass it Perfect number 그 위를 향해 점프업 나는 드림은 이제 빠져나와 제가 그 뭘 봤는데 그 누구도 가지 않을 어 나름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가로로 틀겠습니다 일로와 여러분 돌리세요 하나 둘 셋 노업 방금 너무 깨끗하다 그치 대박이지 완전 깨끗하지 진짜 아지트같아서 좋아 약간 다락방 스타일로 근데 잘 그거 했는데? 원래 오늘 이걸 쓰고 갔는데 내가 그러니까 모자를 챙겼는데 이게 안무할 때 더 못 쓰는 모자라는 생각을 못한 거야 캡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거지 아, 그래서 그 잘 빚어놓은 듯한 매출이 알이 되었구나 댓글 이렇게 봐야 돼 오랜만에 뭔가 이름 불다. 그치. 땡땡. 아, 뭔가 이거 되게 그거 같죠? 뭔가. 여기 되게 그림이 약간 옛날 첫 번째 숙소 느낌 난다. 그치? 그래, 너 오면 딱 그 무드라고 지금 우리 얘기했어. 그 바이브. 그치? 색감도. 나 좀 옆에 와. 자, 옆에 와. 진짜 오랜만이다. 맞지? 둘 중에 핸드폰 가져온 사람 없어? 핸드폰 가져온 사람? 없어 없어? 응. 자 댓글 아 있어! 응. 아 그럼 댓글을 언니 핸드폰으로 보자 이걸 없애고 예스 어우 괜찮다 예스 예스 화면이 어두운 거야? 여기가 어두운 거야? Where's V? 어 화면도 어두운 거긴 할 거야 So 예스 다이 좋으지? 응? 예스 비야 지방 비야 지방 비야 지방 난 귀여워 맛있어서 헤엄쳤다 높은 팔도 위로 그리고 앤패스 10으로 10 퍼펙트 넘버 그거 너무 재밌어 무대 보는 거 맛있어 현실 같은 주문 아니 막 요즘 알고리즘에 이제 엠믹스 친구들 활동하니까 그런 이런저런 예능 너무 많이 떠서 제가 어제 딱 그걸 봤어요 그 소밀리심 아 네 그 알고리즘 뜬 거 봤는데 아 릴리 너무 웃겨 아 진짜 릴리 진짜 너무 귀엽고 너무 웃겨 나 릴며 드렸죠 진짜 너무 웃겨요 이제 안녕하세요 할 때마다 계속 의도치 않게 릴리 톤을 안녕하세요. 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내 톤이 뭔지 모르겠어 너무 귀여워. 저희가 그 연습 때부터 따라했었는데 너무 귀여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언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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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리가 제가 아이엑트 때 릴리랑 같이 이제 엠믹스 친구들이 저랑 놀아줘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그때 릴리가 저희 뭐 이제 all in us 이렇게 인사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했더니 아 엠믹스는 그런 게 없어요 약간 막 되게 속상해하는 거예요. 엠믹스는 아직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없는 건 또 없는 거대로 그 멋이 있는 거다. 안녕하세요 엠믹스입니다. 뭐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이렇게 멋이 있는 거다. 그랬더니 어 약간 수긍을 하려다가 아 그래도 약간 아, 그 코리안 아이돌 트레디션이잖아요. 약간 전통 같은 거 하고 싶다고. 아 너무 귀여워. 아니 그것도 귀여워가지고. 그 안녕하세요 뭐 릴리씨입니다 그것도 얘기하는 아, 거니까 맞아. 그 약간 뭐 아이돌 귀여워. 전통 같은 거 약간 전통이란 단어 내가 좋아하나봐 릴리가. 그 약간 트레디션 그, 어 뭔가 그걸 직역한 거지. 어. 약간. 아 너무 귀여워 그냥 그 순수함에서 오는 그게 너무 어, 귀여워. 릴리는 진짜 순수함 그 결정체. 너무 착하고 진짜 너무 열심히 하고. 진짜 릴리는 진짜 대단한 아이. 너무 귀여워 그냥 보면서 너무 귀여운 거야. 진짜. 아 그래 나 진짜 귀여워. 베이 친구가 너무 웃겨가지고. 가위바위보. 아, 되게 눈이 너무 맑은데 광기가 너무 웃긴데. 어, 아, 아니 진짜 텐션이 제가 그런 적 있어요. 그 복도에서 그 이제 연습하려고 아티스트 라운지를 가는데 아티스트 라운지 옆에 저희 준비하는 그 룸이 맞아. 따로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 시끄러운 거예요. 근데 소리 목소리도 엄청 크고 도대체 누굴까 진짜 이 생각을 했었어. 도대체 누구지 이러고 이제 옆에 이제 지나가면서 봤는데. 엠믹스 친구들일 거야. 근데 이제 너무 텐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와 약간 있지도 가끔씩 텐션이 이렇게 높지만 맞아. 기본 텐션이 그치. 어 진짜 평균이? 어 진짜 레벨이 다르구나. 진짜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본인들끼리 까르르 까르르 하는 게 귀여워. 너무 또 귀여운 거야. 그래서 잠깐만. 아 그래가지고 그거 써봤을 걸. 그 이거 뭐죠? 이거 언제? 아유 이거 아유 선배님 어머니께서 주신 떡 아니야? 맞아요. 이거 열어봐. 너 열어봐. 내가 열어보라고? 물도 열어봐. 아니야. 선배님 주신 건데 이런 거는 너 이거 10년 가까이 보관해야 돼. 아무리 떡이 당연하지. 시간이 봤어? 봤어. 나 지금 냄새가 냄새 냄새가 다나 누구 꽃이? 아니야 이런 거는. 근데 얘가 너무 알선생님께 그때 어, 감동을 가보로. 받아서 그치 어. 차마 버릴 수가 없었어. 그치. 선배님 어머니께 주신 건데 그치 알면서 못 버린 거지. 뭐 일부러 안 버린 거지. 이거는 저기 새로운 생명을 키우고 있는 거야. 맞아. 예스 진짜 이건 진짜 가보로 간직해야 돼. 예스 진짜 떡 너무 맛있었어. 식혜랑 떡 아 식혜가 진짜 식혜가 너무 맛있었어. 나 진짜 떡이 너무 맛있었어. 맞아. 떡이 그냥 약간 어, 아, 손으로 잡고 이렇게 물잖아. 그러면 이게 손에서 계속 흘러내렸어. 떡이 맞아. 너무 맛있었어. 그러니까 진짜 오늘 그거 떴거든요. 그거 어디서 산 건지 궁금하다. 제가 퇴근하면서 그 이제 뜬 걸 봤는데 하, 너무 좋았습니다. 대학 축제 재밌었냐고 해서 아니 저희가 이게 하나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지언니가 있는 앞에서 얘기하니까 앞담화 일 수도 있는데요. 이건 가수하는 아니고 뭐 가수하는 그냥 요 정도인데 저희가 가장 멋있었어. 이 달아달아 댄스 브레이크를 부를까 말까 저희끼리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근데 이제 곡 하는 것도 있고 좀 핸드여서 어, 핸드기도 하고 그러면 춤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그러면 생략을 하자 부르지 말자 댄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I'm so excited I'm so excited 해버려가지고 exciting 그 경희대 축제에서 언니가 반전해 반전해 기대 소리를 지르면서 부르고 있다 Keep it down We got you back 부르고 있는 거야. 아 흥에 겨우면은 그 흥에 맡겨야지. 아, 그럼 앞쪽만 부르려나 보다 했는데 끝까지 부른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한 손으로 했어. 아니 근데 내가 부르다가 Keep your chin up 하고 다시 돌아잖아요. 근데 부르고 있는 손이 있는데 이게 뻗어나야 되는 거야. 근데 나도 이제 거기를 생각을 못했다가 부르다가 딸려가서 마이크 저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불렀어. 난 딱 듣고 이제 난 맨 앞쪽이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얘 목소리 들린 거야 라이브. 그래서 응? 뭐지? 그러니까 같이 이게 나서 아 같이 부르기로 했었나 우리 방금었나? 그래서 어떻게 방황을 하다가 이제 다들 안 부르길래 어. 아 오케이 오케이 맞아요. 아,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대학 축제 너무 재밌고 뭔가 그렇게 되게 가까이에서 뭔가 어떻게 보면 또 저희 친구들 저희 또래도 엄청 그치, 많을 그치. 거고 그치, 그치. 이제 또 지나가면서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치. 근데 그 에너지가 일단 장난 아니었어. 그치, 거기에 얘기해줘. 너가 제일 재밌다 했던 거 유나 파트. 같은 날이야? 같은 날. 정신이야. 유나가 갑자기 가, 다른 날인데. 다음 날이다. 어, 다른... 예지를 보고 유나가 이제 거기서 배운 거야 언니한테. 영감을 얻은 거지. 영감을 얻은 거야. 제가 여기 뒤에서 그냥 하고 있는데 이제 첫날은 뭔가 제가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둘째 날부터 이제 다지. 뭔가 멤버들도 이제 우리 신나면 그냥 아무나 하자 뭐 겹쳐도 신나게 맞아. 재밌게 하자 유도하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채령이도 막 많이 하고 이제 멤버들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유나가 그날따라 소리 질러를 뭔가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그 나는 나야 2절하고 따따라따라따라하고 시계 딱딱딱딱딱딱 하고 이제 사운드가 좀 죽는 부분이었는데 유리 갑자기 소리 질러! 하는 소리가 이게 뒤에 인스가 이게 줄어들으니까 소리 질러! 그리고 갑자기 Happy Birthday! 너무 귀여운 거야. 우리가 진짜. 이거 하면서 유나 뒤로 보이잖아. 너무 귀여워서 나는 이렇게 마이크를 너무 꼭 잡고 있는 거야. 소리 질러! Don't care what people say. 이게 너무 웃겼어. 난 그 흐름이 너무 웃긴 그치, 거야. 갑자기 소리 질렀는데 소리가 줄었어. 그러니까 나도 속으로 아 유나 진짜 되게 많이 신났구나 했는데 본인 파트가 그렇게 Don't care what people say 이런 차분해서 너무 귀여운 거. 귀여웠어. 그래가지고 아 진짜 귀여웠어요. 뒤에서 보는데 너무 웃음이 안 참아져가지고 그날이 아마 두 번째 날이었나? 맞아. 우리 맞아. 중앙대. 맞아. 아 동국대 나 동국대. 응. 언니의 작품 받은 거. 아 너무 귀여웠어. Make some noise 재령이. Make some noise. 그 무슨 말 화이팅이랑 약간 비슷해. 화이팅 이런 느낌이야. 약간 그 재령이의 그 샤한 발음이 있거든요. 아, 너무 귀. 따라 따라 따라. Make some noise. 너무 귀여워. 그래도. 진짜 우리 이렇게 받아갔던 조합이네. 맞아. 아 맞아. 바다 너무 좋았어요. 사진 올려 아니 보니까 요즘 열심히 사진들 다 올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이씨. 멤버들이 얘네 둘이 저도 많이 그날 찍어놨거든요. 얘네 둘이. 멤버들이랬는데 뭔가 팬시피치 갔던 맞아. 멤버. 얘네들이 얘네들이. 맞아. 근데 얘네들이. 사진 많이 찍어줬는데 예쁜 거. 맞아. 언제 올리지? 올려야 되는데. 나 진짜 너 사진 많아. 류진 사진도 많고. 서로 다 보내주지 않았나? 응. 맞아. 맞지? 맞아. 근데 내가 그냥 사진을 아직 못 올렸어. 너무 많아서. 그냥 추려야 되는데. 나 찰생키스 다들 멤버들 하나씩 올렸잖아. 거의. 응. 그것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씩 또 흐름을 놓치고 있어. 찰생키스? 그 첫 우리 예전에 촬영했던 거. 맞아. 풍선 앞에서 찍은 거 애들 올렸더라고. 야 그거를. 올렸나? 아니 근데 항상 리아 거 인사를 보면서 이제 느낀 건데 유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이게 나 부르면 이걸 둘 다 왜 올려? 이걸 똑같은데? 너무 똑같은데 무슨 차이야? 아니야 자세히 봐봐 이러면서 하는데 그걸로 10장을 빼곡히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결국 이게 너가 10장을 빼곡히 올리는 건 좋아. 근데 그 뒤따라서 너 한 번에 몰아서 올리잖아. 이것저것. 근데 그 뒤에 것들도 똑같아. 약간 얼터를 준비해놓은 느낌이야. 맞아. 뭘 마음에 들어 할지 몰라서 눈썹 약간 올린 거? 입꼬리 약간 올린 거? 약간 다 스타일이 있는 것 같아요. 언니 셀카를 보면은 진짜 예쁜 건 예쁘거든, 리아 언니 거. 근데 그 감성이 딱 하나가 더 있어. 뭔가 언니가 좋아하는 감성인 것 같은데. 나도 뭔지 좋아하는 감성인 것 같은데. 예쁘진 않은 내 눈엔. 다들 반대하는데 난 괜찮은데 이러고 이제 물어봐. 괜찮죠. 근데 그래도 의견을 수렴해. 근데 그래도. 요즘은 이제 그 남의 의견을 더 수렴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해. 왜냐면 좀 객관적인 이제 대중의 눈을 좀 바라보려고. 저희 눈보다 이 친구들의 눈이 더 대중의 눈에 가까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희한테. 예쁜 사진들이 올라가는 근래 거. 사진 올릴 때 항상 물어봤어요 멤버들한테 빛 해달라. 맞아 언니가 계속 물어봤어. 계속 물어봤어. 이게 나 제가 이건 별론데 하면 바로 지우더라고요. 그게 약간 놀라웠어. 항상 내가 있었는데. 근데 진짜 한 걸음 뒤에서 맨날 이렇게 찍어준다고. 너한테 안 보내준 것들 되게 많아. 나 소장님 쌤들이 그러셨어. 생일날 기대하라고 나한테. 왜요? 했더니 멤버들이 계속 날 찍고 있다. 넌 모르지. 아니 한 번은 진짜 언니가 코마 상태로 진짜 그냥 기절을 했었어요.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잡아주실 때가 많잖아. 근데 아, 들었어. 이것 또한 이것 또한 언니 머리를 지탱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 옆으로 갔어 머리가. 그래서 언니가 어떤 상태로 자고 있었냐면 딱 이 상태로 자고 있었어.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물범인 거야. 맞아, 그래서 물범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보내면서 물범 출연. 어, 단추 셧다운 했대요. 간판 내리고 문장고 셧다운. 딱 하나 풀었는데. 아, 이게 너무 그래 보이잖아. 아니야, 괜찮아, 예뻐. 지선이요, 예뻐. 핏이 좀 오. 그렇지, 핏이 이렇게 된다니까. 이거 잠그면은 셧다운. 아니, 나 그 쌤이 얘기해주셨는데 근래 뭐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엄청 그거 했나? 엄청 그날 완전 그랬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잡자는데 아예 헤어를 할 때인가 이렇게 날 뺏고 이러고서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뺏고 그래서 그때 우리 매니저님 쌤도 없어졌다고 했나? 그게 들었고 그리고 그것도 들었어. 이제 쌤이랑 이제 또 옆에 같이 헤어를 이렇게 해주시잖아 언니나 이렇게. 근데 이게 내가 너무 보통 내가 그냥 좀 이렇게 딱 중간중간 하는데 내가 그냥 진짜 가누지를 못했나 봐. 그래서 이렇게 쌤이 이쪽을 말려주시고 이제 이쪽 헤어를 하러 가야 되는데 약간 자 우리 지금 이동하는 거야. 하나 둘. 아 쌤이 방금 보였어. 뛰어가서 반대쪽 잡고. 아, 쌤이 방금 보였어. 어떤 쌤인지 알 것 같아. 그러셨다. 그래서 너무 듣고 웃기고 죄송하고 귀여웠어. 자, 하나 둘 셋. 아, 그리고 저희가 쌤들한테 비법 알려줬어요. 아까 밑지도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리아야 리아야 이렇게 말하면은 이제 안 들려요 이 옆에서. 공주님 일어나세요. 그러면 제가 눈을 뜬대요. 그러면 눈을 떠요. 저 진짜 공주님을 듣고 깨는 게 절대 어이없지 않아요? 너무 어이없는 거야. 그 뭐라지? 그거 아니야? 억지? 아니라니까? 너 나중에 언니, 확인시켜. 내가 몇 번을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진짜? 리아야 절대 안 일어나. 이러고 있어. 나 공주님 이러면은 재수 없어. 안 해? 이렇게 하겠다. 아니 그리고 마냥 그러니까 좀 너가 그래도 정신이 있을 땐 웃어주기라도 하는데 너가 정신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내가 그냥 진짜 공주님 하면 깨요 해서 내가 가서 공주님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너무 피곤하면 이제 눈만 떠. 그러니까 반응을 그때 하는 거야. 리아야 하면 눈은 계속 감고 있어. 공주님 일어나세요 하면 눈을 이렇게 떠. 뜨고 왜 불렀니? 약간 이따가 다시 자. 이런 느낌? 다시 눈이 감겨 이제. 그치 같은 멤버가 부르면 띠용이지. 응? 어머 진짜네 이러면서. 어머 진짜네 이러면서 저희끼리요. 너무 귀여운. 근데 이게 제가 전샵에서부터 그랬대요. 맞아요. 전샵에서 취득한 노하우. 그러니까 저희 확인을 해보고 쓰는 방법이야 이거는. 확인해보고. 옛날부터 그랬나 봐. 난 공주님이었던 거야. 자기가 공주인지 안 해. 난 공주. 아 이런 거 해주지 말라고. 뭔가 유전자에 있긴 한 듯. 좋았나. 아 광대 올라온 거 킹 맞네. 아이. 아이 정말. 아 진짜. 세수. 오늘도 공주님 돼. 부르니까 왔잖아. 그러네. 공주님 가시게요? 앞으로 공주라 불러주세요. 네. 레드카펫 깔아드릴까요? 괜찮아요. 겸손한 공주라고요. 안녕. 자 다시. 아 너무 웃기다. 근데 항상 저희 빠이빠이 하면 하고 있을게. 느끼는데 이 조명이 V앱에서 잘 나온 것 같아. 노란 조명이 되게 이렇게 잘 나와. 웃기다. 오랜만이다 진짜. 미치겠다. 즐거웠어 공주님. 조명 없어도 빛난대. 끄면 얘기가 달라질 거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대로 없어질 걸? 아, 그거 생각났어. 그 최근에 저랑 류신이랑 요즘에 그게 또 유행이래요. 그 MBTI 검사를 서로 해주는 게 있었어요. 맞아. 서로 해주는 게 있어서 아, 한번 해볼래 해서 그래 하면서 했는데 거의 똑같이 나오지 않았나?
언니가 해준 제 MBTI가 INFP였고 언니 MBTI는 똑같이 나왔지. 어, 똑같이 나왔는데 그게 T가 나왔나 F가 나왔나? 근데 최근에 T로 바뀌었거든. 아무튼 근데 되게 비슷하게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본인이 MBTI 검사를 하면은 물론 맞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되고 싶은 그런 거에 맞아.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검사를.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런 사람 이러면서 항상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 그래서 친구끼리 서로 해주는 그런 것도 되게 재밌다고 해서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비싸게 나와서 신기했어요. 그냥 비슷비슷하거나 본인이 생각하는 거라 남이 그래도 보는 거라. 그래도 좀. 아니야 아니, 예지 누가 봐도 네. F야. 근데 전 딱 반반이에요. 그냥 그때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도 약간 달라.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너무 감동적이고 그런데 뭔가 그냥 응? 약간 그래도 응? 그런가? 그닥 공감이 안 가는 그닥 공감이 안 가는 상황이고 그냥 가벼운 상황이면은 그렇게 받아쳐지는? 그치. 그런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우와! 하면서 여러분 들려요? 제 소리 들려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이? 네, 약간 오이 하면서 아, 이렇게 바람을 빼야 돼. 바람을 빼야 돼. 오이 오이 아니지. 우와. 생각보다 세게 치는 것보다 그냥 올림 주면 돼. 이것도 능력이에요. 예지는 목탁 소리 난다. 전 제 볼펜이 그냥 퍽퍽 아파. 계속 아파. 그저 퍽퍽 소리. 아 근데 저 휘파람도 못 불어서 아, 이게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단소도 막 그렇게 잘 부르진 못했거든요. 단소 부를 때마다 왜 나만 소리가 안 나지? 약간 그게 아 직성이 안 풀리면 힘으로 밀어붙인 사람. 완전 한국 그냥 입소리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너무 맑은 소리가 퓨어한 소리? 아니랍니다. 하트 주세요. 예지 다음 컴백 타이틀곡이 뭐였지? 아 뭐였더라? 아 버블로 너한테 연락 왔었잖아. 아, 언니 나 류진인데 타이틀곡 이름이 뭐였지? 하면서 아 뭐였더라? 언니 기억나? 아 내가 기억력 진짜 좋은데 아 뭐였더라? 난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영어인지 한국어인지 기억도 안 난다. 나도 안 나. 예지 sing high boy. 춤 알아요. 진짜 맨날 연습실 가면 다들 이러고 있어. 춤은 하이보이 너무 좋아. 와 태연도 좋아요. 이거 슬로우션 걸어도 된다. 예지 sing sneakers. 푸마 sneakers on. 하나 둘 ready get set go. 머리가 부자고야야. 푸르마 푸르마. 그 이거 하기 전에 푸르마 컨테스트 했었는데. 푸르마 푸르마. 이게 좀 신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이제 마땅한 동작이 없는 거예요. 이게 채택이 됐죠. 물론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었고요. 저희 아이디어는 아니었고 허디 언니들의 네. 아이디어였어. 언니들의 이탈리아에서 왔어. 이지 목소리 음원 그 자체. 잡채. 잡채 먹고 싶다. 잡채 좋지. 갑자기 확 땡기네 잡채. 저에겐 엄마 찬스가 제가 확실히 제가 엄마한테
막 여러 뭔가 부탁을 아예 안 하는데 진짜 전주 가면 항상 엄마가 하는 말이 제발 좀 뭐가 먹고 싶니? 제발 좀 얘기해봐 약간 이러신단 말이에요. 엄마가 또 요리를 또 잘하시니까 그래서 아 엄마 해준 거 다 좋아 약간 이랬는데 엄마는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를 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 엄마 그러면은 우리 이거 먹을까? 뭐 차돌 된장찌개 먹을까? 이러면 엄마가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요. 지금도 볶은 김치를 최근에 엄마 다시 해주셨는데 김치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어. 그래가지고 류진이가 너무 잘 먹어가지고 엄마한테 작은 통으로 일단 보내달라고 했는데 벌써 다 먹을 게 되어서 엄마한테 부탁하려고 했는데 잡채도 된다면 엄마한테 부탁을 해볼까 싶네요. 간장게장을 저희 셋이서 먹었었거든요. 개 손질을 처음 해봤어요. 진짜 처음 해본 거였어? 어, 나 개 손질 처음 해봤어. 엄마가 그 가위로 이제 해주면 알이랑 살이 다 빠져나오니까 이게 택배로 오면 흔들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그냥 통으로 보낼 테니까 너가 한번 손질해서 해봐 했는데 그 모래주머니인가? 그것도 이렇게 빼고 하고 하는데 잘했네. 그치. 그래서 생각보다 이거는 이제 좀 붙었어 자신감이? 개를 뜯으면서 뿌듯했어. 너무 좀 잔인한가? 뿌듯. 어.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예스. 엄마가 이제 멤버들 잘 먹는 영상 같은 거 제가 그냥 개인 소장하려고 찍는데 그런 거 보내주면 엄마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딸내미들 잘 먹네 이러면서 이모 볶은 김치 진짜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우리 엄마도 뭐 보내준다 그러는데 근데 괜히 상할까봐. 맞아. 우리 집에서 많이 안 먹으니까. 맞아. 그래서 나도 항상 조금만 달라고 조금씩 자주 먹는 게 700은 뭐예요? 700이 뭐예요? 700? 700. 700억? 작은 아씨들? 700원? 요리에 재능이 있는 건가? 누구요? 저요? 예요? 엄마요? 갑자기 저게 어떤 의문일까? 네, 그러니까. 누구를 향한 의문일까? 비타 700? 비타 500잖아! 비타 500. 뭔가 더 끌이 됐나? 700. 아, 귀여워. 귀여워! 와 이거 무슨 또 와 초성이에 초성? 와 대박이다. 뭘 뽀뽀해야 뽀뽀하래. 저희는 아무리 가까워도 서로 그 데뷔 초 때만 한번 하고 yes. 아니 그때 그 놀이공원에서 봤던 그 남자 아기가 뽀뽀를 이제 어머님이 손뽀뽀 날려주라고 언니들한테. 그러니까 그 남자아이가 진짜 이 표정으로 아 너무 귀여웠어. 나왔더라 방송에. 그러니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웠어. 아기가 너무 귀여웠어. 눈 땡그래가지고. 아 너무 귀여웠어 진짜. 이제 결이가 노래도 불러요. 내가 안 보여줬나? 우리 언니가 떠따떠따 비행기 하면 이런 노래 부르는데 너무 귀여워. 귀요미일세. 진짜 귀여워요. 그러면 저희는 9시에 딱 끝내겠어요. 오케이. 저는 1분 뒤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너의 개인 V였으니까. 아유 뭐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생각해볼게. 그래 뭐 생각해볼게 한번. 그래 뭐 댄스 라이프. 근데 요즘 사실 춤이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가 춤이 없다 이게 아니라 저희가 외운 게 없어서. 맞아요. 그 지금 뭔가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세핑 모든 게 다 세핑 보세 옷을 걸 브랜드 용은 진이 와 아무튼 섹시 한입 주고 섹시 브리미부터 두 배 세 배 네 배 예 나는 세배 이젠 12년째 프레시맨. 저희는 저희가 막차인 줄 알았거든요.
거의 이제 우리가 이제 딱 나온 지 좀 됐었어요. 그게 더 늦기 전에 더 늦기 전에 하자 이걸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딱 중간쯤이었더라고요. 그 뒤로도 많이들 하셨더라고. 그래서 뭔가 다행이다.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구나. 시대에 뒤처지지 않았구나. 나 나쁘지 않았고 타이밍. 맞아. 우리 타이밍 괜찮았어. 이러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진짜. 여러분 오늘 12시에 블라블라블라가 나옵니다. 하이 블라블라블라오 리리스 사레마스. 하이 노래 좋아요. 수록곡 또 나오겠다. 아 그건 아직 안 나왔나? 응 그것도 나오겠네요. 트랙 리스트는 공개됐나? 글쎄 그 얘기하지 말자. 그래 아무튼 나옵니다. 오늘 12시 예스. 크러쉬님 챌린지 러시아 아워였나? 아 춤 너무 잘 추시더라고요. 노래 너무 신나요. 노래 너무 신나. 진짜 라이브는 9시에 끌 예정이에요. 세금 더 내야 하는 크러쉬. 왜? 조이 선배님. 응? 조이 선배님. 응. 근데 그 댓글이랑 이게 왜? 세금 더 내라고 사람들이 그러던데. 그래? 응. 그래서 세금 더 내야 하는 크러쉬. 아 진짜? 응. 아 그 뜻이구나. 응. 댓글이 너무 멀어. 좀 들어와. 아무튼 댓글이 잘 안 보여. 류진이 고음 할 줄 알아요? 오늘 류진이 고음 잘해요. 아니 고음 잘해요. 잘하는데 지금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새로운 컨셉을 많이 보여줘야 되잖아요. 또 그럴 때를 대비해서 마더 대신 히든 카드로 저희가 지금 데리고 있습니다. 다들 몰랐지? 마더 다들 몰랐지? 예지의 랩 뮤신의 곰 난 마더 대신 예지의 랩보다는 리아의 랩이 더 궁금하지 않을까? 리아 언니 나는 그래도 좀 수록곡이나 이런 데서 그런가? 좀 그래도 비교적 한 편? 아니면 채령이의 랩. 채령이의 랩. 채령이 랩 이번에 안 봐줬나? 아 진짜 너무 킹받아래. 왜요? 뭐 우린 뭐 했어? 난 모르겠는데. 아 마다 됐어 이게. 마다 됐어요. 단발한 소감이 어때? 단발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때? 아 근데 탈색을 해가지고 머리가 또 잘 안 말라요. 머리를 빨리 말리고 싶어서 자르는 건데 탈색을 해서 머리가 잘 안 말라. 근데 탈색은 어쩔 수 없어. 너가 또 전적이 있잖아. 그리고 탈색을 해서 그런지 머리에 떡이 잘 안 져요. 참 좋아.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과연? 과연? 그걸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아, 저도 최근에 그 가짜 머리를 뗐거든요. 아 진짜 너무 너무 편하겠다. 너무 편해. 그 빗질하는데 이렇게 슥슥 들어간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머리가 너무 잘 말라. 아 좋겠네. 너무 잘 마르고 춤출 때 머리가 너무 가벼워요. 아 진짜 너무 약간 말을 이해를 했어. 류진이가 머리가 짧으면 좋은 점들에 대해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자 이제 5분 남았는데요. 예. 이제 원래 와러 원더풀 나이트 예스 를 예스 마무리를 류진이가 혼자 할 겁니다. 여러분 손님은 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맞다네. 맞다네. 바이바이. 바이바이. 자. 예준이가 자꾸 저 한승연에 나오신 태희님 닮았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저랑 MBTI도 똑같으시더라고요. 태희님 아 자꾸 태희님 생각나가지고 너무 잘생겼나 나 자신? 큰일났네. 어쨌든 참 미찌들도 다들 고생 중인 것 같은데 우리 모두 힘을 조금만 더 내서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입에 손 대고 입 막는 소리 ASMR? 그게 뭐예요? 약간 막 이런 건가? 일부가 다 썼는데 이제 들어갔다. 예스. 저녁 뭐 먹갱? 글쎄 닭강정? 뭘 했다고 먹지? 이렇게 빅 웨이 왜 피해하지 마. 알겠나? 왜? 맞아, 어서. 해엄 좋다. 높은 파도 위로. 어쨌든 저곡들의 유연하게 people and pass it. 10 perfect number. 그 위로 향해 jump up. 현실 같은 질문 이제 빠져나와. 나 그 누구도 가지 않은 미지의 미노 So excited, so excited. Have you had a good meal recently? Yes, I have had a great meal.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는데 또 이렇게 보러 빨리 마무리 인사만 하고 가려고 다시 켰어요. 너무 확 꺼져버려가지고 이렇게 보러 달려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도 미찌들이랑 재밌게 놀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요. 앞으로도 또 올 테니까 그때 또 같이 재밌게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안녕. What a wonderful night. Have a good night. Sleep tight. Oyasumi. Good night.